시미켄? 시미켄. 아, 아 그 어떻게 컨택하신 거야? 아 진짜 신기한. 라시바. 라시바를 개발한 제 최초의 이유가 코안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코안을 네. 위해서. 이걸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깊이들어 하다 보니까 이 결국은 다 코안의 문제였구나. 코안의 온도가 아까 33.3이라 했는데. 오! 오 이렇게. 아! 왜 파란색을 입으셨네요. 와,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하시네. 야, 이거 뭐 눈으로 보니까 확실하네. 진짜. 어우, 정확한 정보. 대표님의 희생.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시반 코리아 대표이사 백경수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효록 아나운서입니다. 네. 그러면. 네. 대표님 네. 여기 혹시 사무실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아, 아 그래요. 우리가 라시반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더 진화가 되는 팬티인데 이게 세계 최초로 하다 보니까 알리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 팬티 사업을 어떻게 하시다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진짜? 원래 정권맨이었습니다. 정권맨? 네. 증권. 정권, 아, 증권. 창원인 걸 감안해 주세요. 정권 아닙니까? 정권이 뭐야? 증권, 증권. 그 시절에 보는 것 같으면 손님들 계속 계시고 매일 지나가면 계속 올리니까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아침 8시 앉으면 오후 장 끝날 때 3시 반까지 그냥 꼼짝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증권맨들이 원래 그렇죠.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몸도 힘들겠지만 밑에가 제일 힘든 거예요. 아, 이 땀이 왜 이리 많이 나지? 네. 앉아있으니까. 앉아있으니까. 습하잖아. 네. 어. 의자에 앉아있으면 습하잖아. 야, 이게 뭐가 잘못됐지? 그때 형이 또 발명 그 병이 도졌네. 그때 생각해서 내가 이거는 꼭 바꿔야 된다. 야, 내가 정도 지금 필요한 것 같으면 남들도 모든 남자들 다 필요할 거다. 필요하겠다. 이 팬티는 전 세계인들한테 다 필요한 팬티니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뭐 시간까지 다 올인했죠. 처음에 시작 작지만은 커지면은 이건 엄청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인생을 맡기도 되죠. 그러네. 옛날에 우리 뭐 이근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실패 많이 해라. 그게 다 그게 재산이 될 거다.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저온 유지라고 써 있는데 팬티에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몸은 부위마다 온도가 다 다른 거 모르시죠. 그 심장의 온도는 약 한 42도 돼야 돼, 42도. 네. 내장의 온도는 39도. 오. 우리 전체 체온은 36.5도. 36.5도인데 평균이구나. 평균이구나. 네. 고관의 온도는 33.3도가 되더라고요. 저희 팬티는 입으면은 일정 시간 지나면은 33.3도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인증을 받아요? 다 인증받은 거죠. 예, 예, 예. 33.3도 유지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좋은 점이 우리가 고환이라는 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이게 인류가 뭐 종족 번식. 종족이 안 되니까. 보니까 얘들이 왜 땀이 나지? 막 보니까. 이거 33.3도가 유지해야 되네. 뭐 연구 논문에는 뭐 33, 체온보다 한 2, 3도 낮은 이렇게 나와요. 이걸 한 2도 올리니까 정자가 거의 안 움직이는 거예요. 35도 때, 36도에 뽑으니까 정자가 거의 안 움직이는데. 아, 비활성화 되는 거구나. 비활성화. 꿈틀꿈틀해, 꿈틀꿈틀. 정자가 확 날아다니는데, 꿈틀꿈틀한 거예요. 거기다가 한 2시간 더 지속되니까 정자가 처음부터 다 전멸해버려요. 그런 보고서가 2000년대 초반에 나와요. 지금도 아마도 2시간, 4시간씩 앉아서 일하신 분들은 무증자증 엄청 많을 거예요. 만들어지는데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렇지. 근데 저도 거의 하루에 대부분을 앉아있죠. 젊으신 분들은 라시반을 꼭 입으셔야 되고 세계에서 제일 큰 파리 쇼가 있습니다. 저 파리에서 더 란제리 쇼라고 저희도 2년 연속 한번 나갔었고 저희가 뭐 드라마 협찬도 엄청 했습니다. 시작할 때 2009년도에 1인 기업으로 시작했어요. 매출이 한계 없었죠. 하루에 뭐 10만 원이 안 팔리니까 한 개 안 팔리니까 그래 시작해가지고 쭉 만든 게 한 개씩 팔고 두 개씩 팔고 쭉 팔린 게 하니까 한 3년 4년 하니까 쭉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정 매출로 보는 것 같으면 한 1000억 넘게 판 것 같고 한 1200억 정도 팔지 않았나 싶어요. 매출 1300억.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시작도 안 했죠 사실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은 좀 잡았다. 기부도 많이 하죠. 적십자에서 나온 제일 큰 훈장이죠. 또 홍보 마케팅 하는데 필요한 게 스포츠 구단들이 좋더라고요. 팬티 라이센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바르셀로나 팬티가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토트넘. 토트넘도 하고.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도. 우리 골프 선수 양용은. 양용은 선수. 우리 NC 다이노스 차원에 있는. NC 다이노스까지. 예. NC 구단에도 광고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엄청, 엄청 오래 했죠, 이게.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단이나 뭐 이런 큰 광고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팬티가 될 건데, 지금도 작은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스포츠는 나라, 뭐 인종, 성별 상관없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는 없는 팬티. 시미켄?
시미켄. 그분 광고를 하신 걸 제가 좀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분은 어떻게 컨택하신 거예요? 아 진짜 신기하네.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그분이 뭐 일본 AV로서는 뭐 입지연적인 인물이시니까 그분이 이제 상징적으로 입으면은 또 홍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라지마. 아 근데 지금 이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고환. 고환 부분, 음남 부분. 아~ 네. 이게 두 개씩 붙어 있으면 땀 차고 하니까 네. 이거 떼놓을 떼가 채워야 할 거야. 우리 일반 팬티들은 이게 다 한 집에 다 들어가는 거야. 한 방에. 여기는 두 집이네요? 이게 두 집인 거라. 여기 이 밑에 집, 위에 집 따로 있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일하실 때 이제 여기 불편해서 이거 그만두고 이걸 개발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내 걸 편안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그냥 개발된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밤잠을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자꾸 자는 거예요. 자꾸 위에 메모지 놔놓고 자면서 생각날까 싶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생각날까. 우리 이제 다른 부분들은 팬티가 다 봉제가 앞뒤가 없어요. 똑같아. 평면으로 다 돼 있는데 이것만 입체적으로 입체 분리수선을 만들어 온 거예요. 일부러 양쪽이 나뉘라고. 나뉘라고. 야 진짜 디테일이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한 거죠 저희가. 이때 놈이 시원해요 일단. 이가 두 개도 떨어지고 옆으로 그러면 이게 방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인 거예요. 세 개네요. 여기 하나 둘 셋. 그렇다 봐야지. 이따가 물로 뿌려봐요. 이제 물로 한 뿌려보면은 조직이 또 이게 특허니까. 근데 보여주실 분들이 많으신가? 엄청 많아요. 일단 냄새부터 맡아볼까요? 냄새. 향기가 나요. 향이 아니죠? 아 진짜로. 피톤치드. 뭐 뿌려놓은 거 아니에요? 피톤치드, 피톤치드. 편백나무죠, 편백나무. 그렇죠. 편백나무 숲에는 새가 못 사는 거 모르죠. 왜요? 밑에 벌레가 없어가지고. 아, 벌레가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연으로 항균 되는 게 이게 제가 봤을 때 전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물이 뿌리잖아. 여기 어떻게 해볼까? 어디 젖어있죠? 오, 여기서. 확 다지잖아. 물 다지면 그냥 자동으로 빨리 나가버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좀 마르게 되고. 마르게 되고. 안쪽은 마르고. 바깥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지. 한여름에도 땀이 나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계속 말려버려. 안쪽은 마르고 바깥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 라지만 입고 고환 온도가 좀 시원해지면 호르몬도 많이 나오겠네. 아까 정자도 뭐 2도 올라가면 죽고 하는데 남성 호르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성 호르몬은 1차 성징이 나온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한 27세까지 쭉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연간 한 보통 사람들 한 2-3% 정도 매년 떨어지는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 착 나왔다가 어느 순간 가면은 비행기 오면서 턱 끊어져버리고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는 거고 남성 호르몬은 계속 두루두루두루두루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잘 못 느끼는데 어느 순간 가면 오 템이 느끼는 거예요. 잘 안 되네. 그게 온도하고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호르몬이 만드는 게 아까 뼈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발기의 직접 물질입니다. 발기의 직접 물질. 이 호르몬이 안 나오면 발기가 안 됩니다. 내시들 발기 안 되잖아요. 이 호르몬만 딱 잘라버리면은 정자는 뭐 당연히 안 나오겠고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발기가 되려면은 고환 관리만 잘 되면은 70, 80에도 애기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환 관리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기능에 집중해서 지금 팬티를 개발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표님도 입고 계신가요? 네, 이불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호르몬이 매년 2-3%씩 떨어진다고 했는데 팬티를 입은다고 그런 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아까 평상시에 온도 관리가 중요하면은 대표님의 제품에 대한 그 자신감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그게 처짐이는 남자의 삶의 질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게 이 부분이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도 계속 라시오 팬츠 착용하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추가 안 늘어지고 딱 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80대도 늦둥이 놀 수 있다. 계획 있어요? 나도 쌍둥이인데 어떻게 한번 셋째를 셋째 한번 나 라시반 파이팅. 오. 오 이렇게. 아. 왜 파란색을 입으셨네요. 와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하시네. 야 이거 뭐 눈으로 보니까 확실하네. 진짜 어우 정확한 정보. 대표님의 희생. 근데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여기? 맨날 신어만 하면 이렇게. 아 근데 이거 너무 웃긴다. 저희 이제 핵심 포인트만 여기다가 좀 전진을 해놨습니다. 아까 무중력. 그래서 저희가 특허가 한 14건이죠 특허가 상반부터 해가지고 표창제한부터 해가지고 정부에서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받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게 한 받는데 한 2-3년 걸리거든요. 저희가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성능인증도 다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하고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오늘 주문 들어온 것도 배송해야 되니까 물류창고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류창고 갔어요? 예예. 아 오늘 너무 덥다.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해요. 아 지금 부사장님도 입고 계신 거예요? 아 당연하죠. 너무
시원해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테스토스테론, 네. 그 정자 이런 것 좀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남자지 않습니까? 네. 관심이 좀 생기는데 저도 좀 구독자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사장님이 괜찮으시다면 네. 저희 이제 구독자들 구매했을 때 좀 혜택을 주실 수 있는 아 1인터뷰만의 혜택 뭐 원가로 드릴까요? 한 지금가로 드릴까요? 주말인? 예. 오 대박. 지금까지 없었던 할인 아니야? 그렇죠. 야 대박. 그럼 해주실 수 있는 거야? 형 농담하면 안 돼. 형이 아 이게 농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형 진짜 되는 거야. 오케이. 우와. 그러면 링크 따로 저 주실 수 있나요? 링크 따로 드리고. 자, 제가 홈쇼핑 쇼호스트 출신이잖아요. 네. 자, 1인터뷰 구독자 여러분, 이런 기회 오지 않습니다. 예. 예, 완판 예감. 빨리 접속하셔서 라쉬반 할인 가격 혜택을 누려보세요. 제가 그러면 그 직원분 통해서 주시면 오케이. 영상 링크에 달아. 아 대박이다. 아니 이런 조건이 여기서 바로 성사가 되다니. 이리 홍보를 잘해주시는데 아, 인내해드려야죠. 진짜. 대표님 여기는 뭐 하는데요? 우리 물류 창고가 대드리는 데입니다. 쌓인 거 전부 다 팬티인 거예요? 그렇죠. 와, 예. 여기 쌓여있는 물량이 혹시 가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야, 이거 뭐 엄청나지. 40억 정도 되겠죠? 40억. 와. 팬티를 45번 호치를 쌓아놓고 있잖아요. 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게 제일 많이 나가지. 예, 예. 한누리 킹덤 미러 제품해가지고 이 삼중에 99,000원짜리인데 제일 많이 팔립니다. 어, 근데 프리미엄, 프리미엄. 또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9,000원이면 캘라인을 입는 게 좀 더 멋으로 멋지지 않나? 제가 봐서는 우리 팬티를 입으면은 속옷은 1년 360 입고 있어요. 매일 입는 거예요, 매일. 아. 막 그 정도 생긴 가로 같으면은 뭐 저는 프리미엄도 아주 싸다. 다른 뭐 캘라인 거 비교한 대상이라 생각도 안 하고 기능이나 편안함이나 뭐 우리 다 원 재료 투입이나 다 보는 것 같으면은 그렇죠. 월등한 생각하고.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캘리는 브랜드 값이잖아요. 그렇죠. 브랜드 값이잖아요. 사실은 그 만드는 그 재료비는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이거는 재료비도 비싸고 기능성도 갖추고 있고. 차라리 이제 라시반에 투자를 해서 정자를 지키자. 그럼요. 내 정자는 내가 지키자. 정자. 하루 500원. 비약을 안 드셔도 됩니다. 대표님 오늘 저랑 이렇게 하루 종일 촬영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마음속 깊이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뭐 너무 흐뭇합니다. 진심이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를 벗었으니까. 나 나훈아 씨 이후에 처음 봤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사업 관련된 그런. 네, 라시반 다 이거 고객들이에요. 고객님들. 인사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CEO 라시반 백형수 대표와 형님 동생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진해에 사는 배주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나왔는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도 보여줘야 돼. 라시반. 아니 총각이에요. 아 총각이. 저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한마디 해줘 빨리. 미래 만날 분에게. 나를 놔둬. 그럼 이제 대표님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목표는 처음 생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인류가 80억 명 중에서 많이 남자다. 40억. 40억 명. 40억 중에 10%만 입히고 가자. 아, 4억 명만. 4억 명만 라시반의 고객으로 만들자. 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거의. 대표님 그 목표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말씀 여기 모이셨는데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할게요. 사업이라는 게 꼭 뭐 사업의 목적이 영리 추구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한 가치를 좀 만들어가는 게 사업이다. 가치 추구. 좋은 가치를 계속 만들고 이 가치를 만드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막 힘이 되어줘서 너무 좋습니다. 성명을 위하여! 자 그리고 1인터뷰 파이팅!